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곰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해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즉각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을 허비하지 마시고 곰몽에서 마음껏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굿잡이오리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안다를 살린 흑정이라는 게시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미국 육군참모대학 출신 엘리트 장교, 반군 지도자 요 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싱글벙글 두 분이서 웃고 계시는데 요 분을 예, 폴 카가메라는 분 예, 아, 뭐 선글라스를 아주 간지나게 썼습니다. 수도 점령 이후 선거를 통해서 루안다 대통령으로 취임. 아, 뭐 루안다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으신 분인데 루안다 대통령이 되시고 취임 직후 바로 내전과 학살로 인해 인구가 20%가 죽었던 루안다를 바꿔놓은 흑정이라는 분께서 가장 먼저 경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치안 완성하고 루안다가 여기 우간다 아래쪽 콩고 우측과 탄자니아 좌측에 여기 있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현황 아 여기서부터 94년도 대학살이 예, 발발되고 2000년에 폴 카가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내 총산 생산의 GDP가 이렇게 막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로 최근 부패인식 지수에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중 하나,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이룩, 민족 성별 종교 차별화 금지와 여성 정치 참여, 박정희가 걸었던 예, 길과 비슷한 거의 행보를 보여줘서 이 제목을 아마 흑정이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예, 이 비하 의도는 아마 전혀 없으시고 여기서 단순하게 예, 이제 말 그대로 뭐 아프리카 쪽이라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루안다 보건의료 관련 현황조차도 굉장히 높게 성장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폐렴 말라리아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된. 아, 이분 예. 이러한 국가 성장을 주도를 했지만 독재 정치도 심하게 한다. 아, 역시 이분이 박정희와 약간 비슷한 그런 패턴을 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하면서 3선 개헌 성공하고 선거에서 상대 후보나 정치적 라이벌의 구속, 체포, 암살, 실종 등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언론사들 탄압과 검열 등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런 공포 철권 독재자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굶어 죽건 병들어 죽건 나라가 망하건 말건 신경 끄고 사는 아프리카 다른 나라 독재들과는 달리 능력은 있어서 루안다 내전을 수습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있어서 매번 90%가 넘는 비정상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국민들 대부분이 실제로 그를 지지한다고 한다. 폴 카가메 신장 188에 전 루안다 국방부 장관, 전 루안다 부통령, 현 루안다 대통령, 현재까지도 행행입니다. 경제 자유와 정경유착 감소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연평균 7.4%의 경제성장률, 아,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루안다를 아프리카의 ICT 허브로 만들기 위해 같은 파벌에 반대조차 일축하며 2300km 정도의 강섬유 통신 네트워크를 완성,
교육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간 예산의 17%를 교육에 할당해 의료교육 12년 동안 국영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지원. 루안다의 대학교 수는 1994년에 단 한 개밖에 없었지만 2010년에는 29개로 늘었고 문해율도 1991년에 58%에서 2009년에는 71%로 증가. 말라리아, 폐렴, 에이즈 등의 전염병과 영양실조가 국민들을 위협하던 루안다에서 의료정책 집중 최상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의료보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여 2008년에는 모든 개인에게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발효되었고 2010년까지 인구의 90% 이상이 이 보험이 적용됨. 영아 사망률은 4배가 감소. 어록을 보겠습니다. 우리 르완다는 너무나 너무나 늦었다. 지금이라도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발끝이라도 간신히 따라갈 수 있다. 우리 르완다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실현과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외면하려는 체념이다. 내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조국의 모습은 관광지나 보존된 자연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 1300만 르완드 국민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 성장하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국력을 기르는 데 실패하고 만다면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영영 낙오자가 되고 만다. 우리 르완다 국민들이 일하는 일자리,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고 단순한 고기 몇 덩이, 돈 몇 푼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폴 카가메라는 르완다 대통령께서 박정희의 그런 뭔가를 거의 모티브로 삼아서 똑같은 행보를 지금 아프리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목도 흑정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드셔서 올려주신 우리 굿잡히어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해주신 영상 게시물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